사바디 크랍뚝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무럭이 여러분의 태국어 실력이 쑥쑥 자라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39번째 에피소드죠. 르렁라우티 삼십까오 밥잘 챙겨 먹어라는 제목으로 아주 좋은 내용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왜밥잘 챙겨 먹어? 아니면 하다못해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잘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한국 문화에서 쉽게 우리가 늘 써왔던 그런 문장들을 태국에서도 쓸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가서 거주도 해보고 이렇게 책도 보고 하니까 확실히 다른 점이 문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화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언어가 또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밥잘 챙겨 먹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잘 밥을 챙겨 먹다라는 문장을 쓰는데 과연 태국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우리가 밥잘 챙겨 먹어라는 한국어의 문장에 대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충분히 익혀두신다면 태국 분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걱정도 해주고 또 마음도 쓸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회화문 같이 한번 보시죠. A씨와 B씨의 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씨가 먼저 두 줄을 이야기했고 B씨가 답을 하는 그런 구조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등, 등, 유, 유. 글라이, 글라이, 간, 간, 꺼, 꺼, 똥, 똥, 누레, 누레, 또아잉, 또아잉, 디디, 디디, 긴, 긴, 카우, 카우, 노와이. 노와이 나나등유 글라이 간꺼똥 누레 또아 잉 디디 긴 카우 노와이 나등유 글라이 간꺼똥 누레 또아 잉 디디 กินข้าวด้วยนะถึงอยู่ไกลกันก็ต้องดูแลตัวเองดีๆกินข้าวด้วยนะถึงอยู่ไกลกันก็ต้องดูแลตัวเองดีๆกินข้าวด้วยนะ라는 A 씨의 문장이었고요. 자, B 씨도 그냥 한 번에 읽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더. 더. 꺼. 꺼. 누워이, 누워이, 나, 나, 오케이, 더, 꺼, 누워이, 나, 오케이, 더 꺼둬이, 나, 오케이, 더 꺼둬이, 나, 라는 B씨 대답인데요. 자, 한 단어 한 단어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잘 챙겨 먹어 정도의 문장은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자, 등하고 문장이 시작되고 나서 동사구 또는 절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접속사로서 등, 요 단어가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접속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기도 했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등하고 시작이 될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 하면은 이때는 본동사로서 살다, 있다라는 동사가 되겠네요. 살다 또는 있다. 있을지라도가 되겠죠.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글라이하고 평성으로 발음하시면 멀다라는 거리를 나타낼 때 멀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라서 등 유글라이 멀리 있을지라도가 되겠죠. 간 하면은 서로 함께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 꺼요 단어는 등하고 세트가 되는 연결어죠. 비록 서로 떨어져 멀리 있을지라도 떵 머스트 해야 하네요. 뭐 해야 한대요? 둘레 하면은 돌보다 라는 뜻이 있는 take care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죠.
돌보아야 한다. 또와 엥 하면은 마이셀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뭐너 자신이 되겠죠. BC한테 너 자신을 이렇게 잘 돌봐라라고 할때 도아잉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DD라고 하면은 D 한 번만 말하시면 잘 이런 뜻이 있어서 잘 자신을 돌봐.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등 you like 한거똥 둘레 도아잉 DD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신을 잘 돌봐 또는 잘 살펴 보살펴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 주제인 밥잘 챙겨 먹어라는 문장이긴 한데요. 일단은 독해를 좀 해드리면 낀 하면 먹다였고 카우 밥이고 낀 카우 밥 먹다인데요. 도어이 밥도 좀잘 먹어라는 의미로 낀 카우 도어이나 낀 카우 도어이나라는 문장을 써서 밥도 먹어라고 직역은 되지만 밥잘 챙겨 먹어라는 문장을 이렇게 낀 카우 도어이나라는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여기 아까 둘레또아 엥 디디라는 요 문장 있잖아요. 동사구. 사실 여기 안에 밥도 잘 먹고 건강도 잘 챙기고 뭐 이런 일도 열심히 잘하고 이런 거를 다 포함한 문장이 사실은 둘레또아 엥 디디거든요. 낀 카우 도어이나 라는 문장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문장 안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밥을 좀잘 챙겨 먹으라고 말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낀 카우더이나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의사전달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랬더니 B씨가 했어요. 요 음은요 응입니다. 응. 우리가 만약에 하고 점점점이 있어가지고 좀 뭔가 말끝을 흐리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탄사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하고 평성도 아니고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았어의 의미로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OK라는 단어 때문에 더더욱 요 음이라는 단어가 알았어, OK 하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네요. OK, 알았어. 더 거두어이나 더 하면 여기선 A와 B가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 해당하는 2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너, 도, 요때 거는 뭐뭐 도, 뭐뭐 또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영어의 to 또는 also가 되는 그런 단어네요. 너, 도, 두어이, 너도 그렇게 해라는 의미로 더 거두어이나 너도 낑 카오 두어이나 이렇게 생략이 된, 낑 카오가 생략이 된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씨가 B씨를 걱정해주고 B씨가 알았다, 너도 이렇게 해 라는 좋은 문장, 밥잘 챙겨 먹어, 긴카우더이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살펴봤고요. 도금 및 해석을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칠 텐데요. A씨의 문장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등, 비록, 유, 있다, 글라이, 멀리 있을지라도, 깐, 우리가 서로 함께 멀리 있을지라도, 꺼, 연결하고요. 떵 해야 해. 둘레 돌봐야 돼요. 또 엥, 너 자신을 디디 잘 돌봐야 해라고 말을 했죠. 낀 카우 밥을 먹는데요. 누워이나 밥도 잘 먹어. 좀잘 챙겨 먹어라고 말을 했더니 B 씨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더너 꺼도 누워이나 너도 잘 챙겨 먹어라고 호응을 한 그런 문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39번째 에피소드, 릉라우티 30가우, 밥잘 챙겨 먹어라는, 낑카우로이나라는 문장 살펴봤고요. 이렇게 또 끝나면 사실 조금 뭔가 아쉽죠. 사실은 제가, 아까 급하게 와가지고, 사무실에 급하게 와가지고, 뭔가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서칭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눈으로 한번 쫙 읽어봤을 때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 내용 독해해드리고 39번째 에피소드 진짜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면요. 먼저 읽어드려볼게요. 짬와이나 와 곤티 먹 하이군 둘레 뚜아 엥 하이디디 콘콘난 카오 뺀 후왕 군 막막 피앙 때 카오 마이유 나이 사타나 티짜 둘레 군다이 짬마이나 와 군티 뭐 하이 군 둘레 뚜아잉 하이 디디 콘콘난 카오 뺀 후왕 군 막막 비앙 때 카오 마이유 나이 사타나 티짜 둘레 군다이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일단은 짬 하면 우리 뭐였죠? 기억하다 라는 리멤버였죠. 와이 하면은 보조동사로서 기억을 해두다
그런데 나가 있어가지고 요때는 권유 또는 명령의 의미가 있는 그런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둬 또는 기억해 둬야 돼 아니면 뭐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길 바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어조사가 바로 나가 되겠죠. 뭘 기억하는지는 와 이하의 문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곤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먹 말한 사람이래요. 하이 군, 당신에게 말한 사람이죠.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말한 내용이 또 이어서 나왔거든요. 둘레뚜아 앵 디디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둘레뚜아 앵 하면은 자신을 잘 돌보고 살피고 보살피는 건데요. 하이 디디라고 해서 요때 하이는 부사화소라서 괄호를 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화문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냥 둘레뚜아 앵 디디라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자신을 보살피다라고 해서 여기선 부사화소 격으로 하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독해 문장에서도 여기는 생략이 안돼 있죠. 둘레뚜아 앵 하이 디디 잘 돌보라고. 그러니까 잘 챙기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라고 당신한테 에게 말을 한그 사람을 기억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콘콘난 그 사람이죠.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너한테 잘 지내고 잘 챙겨 먹고 뭐 보살 잘 돌보고 이렇게 말을 한그 사람은 가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콘콘난 하고 가오하고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굳이 콘을 두번 썼냐? 니, 난, 논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가 명사인 콘이라는 사람을 수식할 때 사람에 해당하는 명에 해당하는 분류사인 콘이 두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독해문 우리 캄콤이라고 하는 어떤 명언이나 격언 같은 게 이루어지 이렇게 생략이 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두번쓴 것뿐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콘난 하죠. 똑같아요. 콘콘난이나 콘난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죠. 너한테 잘 지내라고 말한 그 사람은 벤호왕 하면은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좀더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거나 좀 진심을 다해서 그런 걱정을 할때 우리가 벤호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걱정한다. 누구를요? 당신을요? 얼만큼? 막막. 그 사람은 당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한다. 피앙떼 하면은 고작 그저라고 해석은 되지만 가오 그 사람이 고작 그 사람이 그저 그 사람이 단지 또는 단지 그 사람이 마이유 있지 않을지라도 아니면 있지 않더라도가 되죠. 어디에 나이 사타나 하면은 우리 상태란 뜻이 있어요. 상태나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지위에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그 어떤 지위가 뭐냐? 사타나라는 상태를 T가 영어의 대시죠.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가 어떤 상태냐? 자, 둘레 할 상태죠. 돌볼 상태죠. 둘레 하면 돌보니까 누굴요? 당신을. 나이가 지금 둘레라는 동사, 상태 동사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돌볼 수 있다가 되겠죠. 당신을 돌볼 수 있는, 돌볼 수 있을, 상태에 있지 않을지라도, 단지 있지 않을지라도, 당신한테 밥잘 챙겨 먹고, 건강하고, 잘 지내라는 말을 한그 사람이 당신을 엄청 많이 걱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태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태국에 계신 분들한테, 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거리가 멀리 떨어졌지만 밥잘 챙겨 먹고, 코로나 조심하고, 뭐,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잘 챙겨 먹고, 잘때 이불 잘 덮고 자고, 밥잘 먹게. 항상 걱정해 주는 말을 하잖아요. 둘레뚜아잉 하이디디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듣는 사람을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고 가까이 있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태국에 있는데 우리한테 진짜 뭐 밥을 먹여주거나 잘해주거나 돌봐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많이 걱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아주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서 네, 39번째 에피소드 밥잘 챙겨 먹어라는 긴카우도이나를 배우긴 했지만 본문에서 둘레뚜아 앵디디라는 문장을 보고 구글링 서칭을 한 결과 이런 그림이 나오고 글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좋은 문장이었네요. 막상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 진짜 39번째 에피소드, 밥잘 챙겨 먹어 에피소드 마치고요. 저는 다음 40번째 에피소드에서 또 유익하고 즐거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내가 정말 이 문장을 써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고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 하나면, 네, 좋아요 하나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이상, 태국어 맛집 피무쌤 채널의 피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 크랍, 거품 크랍.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 되겠어요. 다음 근데 에피소드가 뭐지?